벗고 나가야 되겠네? 너네 벗지? 벗어! 안 나갔지? 그거 내 걸 냅둬? 전화하고 집하고 소리 확 차이가 나네. 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제9회 전국 화성시장 대전국 4회인 야구대회 선출부 16강전 D구장에서 펼쳐진 네 번째 게임 미원 에인젤스 대 야구월드의 경기 지금부터 실황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미원 에인젤스 대 야구월드, 야구월드 대 미원 에인젤스의 경기 지금 막 플레이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야구월드의 선발 투수는 한지원 선수고요. 타석에는 유정훈 선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1번 타자 유정훈, 2번 타자 김우영, 3번 타자 김태철, 4번 타자 박세준, 5번 타자 길태호, 6번 타자 박창원, 7번 타자 박지영, 8번 타자 김승건, 9번 타자 정성한 이상 9명의 미원 에인젤스 선발 라인업입니다. 초구 볼, 2구 스트라이크였고요. 유격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송구. 아우, 깔끔한 수비 보여주는 유격수 조한욱 선수. 아우, 조한욱 선수 유명한 선수죠? 아, 유명합니다. 네네. 자, 이번 타자 김우영 선수입니다. 김두영 선수입니다. 김두영 선수 32강전에서 멀티 히트를 기록했던 김두영 선수. 오늘 첫 타석. 투수 한지원 오늘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 좋은 볼이네요. 나이스 볼이에요. 자, 야구월드가 팀 이름이 네. 그 원래 이제 솜사탕이었다, 나인스타즈 패밀리였다가 네. 야구월드로 바뀌었어요. 유명한 팀입니다. 아, 파울. 솜사탕 팀입니다. 그러니까 솜사탕 팀이 이어진 게 아니라 네. 솜사탕에서 일부 이렇게 저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원래 나인스타즈 패밀리로 네. 나왔는데 예, 팀 이름이 여기 화성시장이 신청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예, 야구월드로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송구 아웃. 하우스비 깔끔하죠? 깔끔하네요. 아, 라운드 돌리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역시 야구월도 뭐 힘 잡을 데가 없네. 자, 깔끔하게 투아웃 잡고 3번 타자 선출 김태철 선수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드가 아니에요. 아, 김태철 선수 32강전에서는 출전을 하지 않았고요. 네. 오늘 처음 나왔네요. 몇 살이죠? 94년생입니다. 28이네요. 네. 좋네요. 아, 김태철 선수 32강전에 나왔었네요. 3루타 하나, 2루타 하나. 맹타를 휘둘렀던 김태철.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네. 역시 야구는 역시 젊어야 네. 잘해요. 잘하네요. 잘 치고. 아니 젊어야 잘해요. 네. 40 넘으면 안 돼요. 특히 43 이상 되면 그렇죠. 야구 은퇴해야죠. 네. 42까지만 해야 돼요 야구는. 제가 딱 42거든요. 네.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요. 올해 이제 은퇴니까 그래서도 은퇴죠 이제. 네. 아우 견제 빠르네요. 오, 한지원 투수 견제 상당히 빠릅니다. 드라이브 뒤로 한지원 투수가 팀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던지네요 역시. 킹모션이 주자 1루 이제 템포를 뺏으면서 빠르고 좋네요. 그렇죠. 저렇게 템포를 뺏겨버리면 이제 주자들은 도루하는데 쉽지가 않죠. 저 킹모션도 좋고 네. 견제도 빠르고 예, 견제가 또 빠르면 이제 또 리드 폭이 줄고 그렇죠. 네. 킹모션이 빠르면 사실 타이밍 잡기도 쉽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예. 네. 자, 투수가 뭐 사이드인데 볼도 잘 때리고 변화구 같은 것도 좋네요. 자, 주자 뛰었고요. 그러나 파울. 빠른 템포로 승부를 걸어가고 있는 한지원 투수입니다. 저렇게 템포를 빨리 가주면 수비들이 좋죠. 집중력도 되게. 네. 마운드에서 너무 느릿느릿 하면은 그렇죠. 수비들이 집중력이 네. 네. 집중력이 떨어지죠. 주자 뛰었고 2루로 롱택. 아웃이에요. 선출이거든요. 장준희 선수. 아, 역시 그렇죠. 자, 주루사로 이렇게 1회 초 공격은 아웃 끝났습니다. 전 1회 말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에 끌고 오는 거.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미원 에인절스 대 야구월드 대 미원 에인절스의 16강
D구장에서 펼쳐지는 네 번째 게임을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호수 그 장준희 선수. 예, 장준희 선수. 아, 뭐 유신고 출신이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네. 뭐 그냥 짤 없이 그냥 짤이 없네요. 네. 그냥 들어가면서 네. 나는 자동문이 아니야 하면서 기가 막힌 송구를 저 2루에 송구하는 걸 뭐라고 백 롱택이라고 그러냐? 롱택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2루 롱팩. 네, 롱택. 어우.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주 깜짝 처음 봤습니다. 저. 빨래줄 같은. 네. 사인형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또 도루 하는 거를 포수가 던져서 잡는 건 전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많이 오늘 아니 이 경기장에서 화성시장기에서 많이 나왔는데. 아, 제가 준비할 때는 없었어 가지고 회사. 아, 그렇군요. 네. 자, 야구월드의 타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이태영, 2번 타자 황경민, 3번 타자 조한욱, 4번 타자 장근우, 5번 타자 장준희, 6번 타자 박재호, 7번 타자 이민철, 8번 타자 임재상, 9번 타자 조한우 선수 이상 9명의 선수가 타순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미원 에인절스 투수 김승건, 포수 길태호, 1루수 박창원, 2루수 박세준, 3루수 박지영, 유격수 유정훈, 좌익수 김우영, 중견수 김태철, 우익수 정성한 이상 9명의 선수들이 야구월드 공격에 수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쳤습니다. 2루수! 오! 2루수 잡아서 런닝! 야! 야, 발이 빨랐어요. 와! 5플레이. 와, 이런 플레이가 이래 말부터 시작이 되네요. 이야, 야. 미원 에인절스 이루스가 선출이거든요. 아, 그렇죠. 박세준 선수인데. 네네네. 야, 수비도 좋았고 네. 타자 이태용 선수도 빠른 발을 이용해서. 아, 저렇게 땅볼이라도 전력을 띄면 저렇게 살 수 있다. 승부, 그러니까 네. 승부를 왜냐면은 아, 이 선수 배명구 출신 95년생 젊은 선수네요. 한창할 나이죠. 네. 한창할 나이입니다. 20대네요. 네. 야, 근데 오수호 선수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니 와 이랬어요. 네, 아유 저도 모르게. 야, 근데 나이스 수비네요. 네. 비록 발이 빨라서 안타가 되긴 했지만 정말 나이스 수비네요. 건져낸 거부터 그렇죠. 스로잉까지. 네. 오, 깜짝 놀랐네요 진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선출이지만 잘한 건 잘한. 아, 그렇죠. 네. 선출 저런 거 못하는 선수 많거든요. 많아요. 타석인 2번 타자 황경민 선수. 자, 황경민 선수 이전 게임에 네. 또 나왔었고. 나왔어요. 예. 4안타 하나 기록했네요. 3타. 어, 주자 상당히 빨라요. 와, 엄청 빠른데요? 발이 뭐 글쎄요. 발이 상당히 빨라서 1번에 넣나 본데요? 그렇죠. 일단 1번 타자들이 기본으로 해야 될 게 네. 일단 주력이죠. 네. 주력이 좋아야 일단 그래도 1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컨택 투수들을 괴롭힐 수 있는 능력들. 포수 길태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인절스의 포수인 길태호 선수 나풀 같아요. 대전고 출신인데 네. 던지는 거 보니까 나풀인 것 같습니다. 쳤습니다. 파울. 볼에 힘이 있으니까 밀리죠. 그렇게. 그렇죠. 네. 투수 김승건 선수도 상당히 잘 던지는 선수고. 네네. 아, 여기 이완 에인절스 선수들은 영구가 거의 충청도 쪽에 네. 많이 계시네요. 네. 친근감이 있습니다. 아, 네. 이완 에인절스 팀이 야, 영구가 어디죠? 모르겠어요.
근데 김승건 선수는 네. 32강전에서 완투했거든요. 네. 5이닝 완투했는데 안타 4개 맞고 네. 삼진 8개에 1자체 잘 도는 어마무시. 아 견제 동작도 빨라요. 정말 잘하네. 잘 던지고 수비도 좋고 주자도 빠르고 정신없네요. 네. 이 경기 재밌겠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타자 홍경민 쳤습니다만 파울. 밀린 건가요? 밀린 거죠 지금. 자 타격이 상당히 매서운데요. 일단 저렇게 투수를 괴롭히면은 공이 몰리기가 쉬워요 투수 입장에서. 커트를 계속 해야 하니까요. 네. 투수가 나중에 계속 커트를 하게 되면은 네. 투수들은 빨리 치고 나가라고 그냥 가운데 밀어주죠. 아 그렇군요. 네. 계속 던지기 힘들어서요. 네. 아 스윙 삼진으로 황경민 선수를 돌려 세웁니다. 자 속았어요. 아 커브가 네. 커브가 좋네요. 근데 정말 뚝 떨어지는 커브거든요. 네. 제가 그 언제죠? 그 언젠가 한번 코치님들 한 네 분인가를 모셔다 놓고 커브를 배우려고 네 네 분인가 세 분이었나 네 분한테 네 못 배웠어요. 자질이 없어요 저는. 재능이 없나봐 야구에. 스트라이크 잡는 김승건 선수 32강에 이어서 미원 에인젤스의 마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 변화구 각이 오 지금 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 타석엔 조한욱 야구월드 감독님이시죠? 야구월드 입장에서는 공격 이제 쉽게 칠 수 있는 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직구 힘도 있고 변화구도 저렇게 제거가 돼버리면은 네. 타자 입장에서는 치기가 까다롭죠. 그렇죠. 오, 투수가 김승건 투수가 상당히 좋은데요. 저는 사실 경기 시작하기 전에는 네. 뭐 미원 에인젤스 들어는 봤는데 네. 야구월드가 워낙 유명한 팀이라서 야구월드 쪽이 약간 조금 기울어 있었는데 네. 오, 김승건 투수 던지는 거 보니까 그리고 수비수들 수비하는 거 보니까 정말 팽팽하겠는데요 경기가. 몸에 맞았죠? 네. 힙하이 피치볼로 출루하는 조한욱 타자. 좀 아쉽네요. 투 스트라이크 잘 잡고. 그렇죠. 네. 그러면 누구보다 투수 본인이 제일 안타깝죠. 그렇죠. 힘들죠. 네. 자, 주자 1루, 2루. 타석에는 4번 타자 선출 장근우 선수입니다. 정근우가 아니고 장근우. 장근우. 네. 장근우 선수. 자, 32강에서도 4번 타자로 활약했던 하지만 안타는 기록하지 못한 장근우 선수. 옛 설린상고. 아, 현 네. 설린 인터넷 출신이죠. 네. 아, 저랑 띠동갑이네요, 이 선수. 아, 92년생이시고. 네. 동갑이에요. 자 1-2로 찬스 4번 타자 장근우 알빼부는 투수 김승건 인사이드로 한번 주자를 묶고 보네. 자 하이팅 좋습니다. 넘치네요. 네. 아 높이 뜬 타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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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태그업. 오 태그업. 와 이루 기자 태그업했어요. 야 잘 맞은 것 같은데 이게 이태용 네. 이태용 주자 발이 육상 선수인데요? 네. 이 정도면 상당히 빠릅니다. 네. 볼이 힘이 없는 투수였으면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어, 네. 볼이 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볼이 묵직하니까 그래도 끝에서 죽네요. 근데 묵직했는데도 와. 거의 펜스 앞에까지. 네. 펜스 바로 앞까지. 아, 김승 백업을 하는 도중에 뭔가 네. 알목을 살짝 접질린 것 같네요. 아, 김승관 선수가 아니구나. 무슨 유격수인가요? 투수입니다. 투수예요? 네. 김승관 선수? 타임 아닙니다. 비상하수입니다. 등번호가 근데 55번이네. 잘못 보여주고 잘못 봤나요? 아, 등번호를 제가 잘못 봤나요? 상대편 투수랑 아, 착각을 했습니다. 25번 맞네요. 네. 아, 이게 항상 중계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네. 5게임, 6게임 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 게임이 내 게임인지 저 게임이 누구 게임인지 정신없죠? 네, 헷갈리는데 네,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딱 맞춰서 왔는데 어제 저 잠깐 자리 비운 자리 네 그걸 버렸더라고요. 아, 자 타석인 5번 타자 장준희 선수입니다. 역시 선출이고요. 장준희 선수 유신구 출신입니다. 오늘 아까 포수 아, 네 포수요. 네 도루를 잡아냈던 포수 네. 장준희 진짜 뛰었고요. 아 빠르네요. 그리고 그 약간 네 죽지 않을 만큼만 뛰었어요. 저 전력 질 줄 아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좋아하는 선수. 다리가 기네요. 좀 몇 발만 뛰면 2루까지 가네요. 저는 많이 뛰어야 되더라고. 뭔가 발 그렇죠. 오타니도 뛰는 거 보면 엄청 빠르죠. 어우 빠르죠. 네. 오, 오타니 깜짝 놀랐어요. 네. 폼은 안 예쁜데 저는 제일 놀랬던 선수가 네. 최준석 선수. 빠릅니다. 엄청 빠르더라고요. 어 높이 떴습니다. 이루수가 잡아내면서 슬롯 공수기 되어 얘는 2회 초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1회 초 1회 말 상당히 박진감 있게 네.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지금 시구장에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수요야식회와 알룩인가요?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나? 알룩 팀이 승자가 이 구장에서 바로 다음에 8강전 바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8강 진출한 팀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아마 이 시간 이제 시작했을 거예요. HS 벤더스하고 아마 어디가 올라왔죠? 나인데이스가 올라왔나요? 벤더스가 올라왔나요? 아무튼 그 경기에 따라서 다음 주에 치러질 준결승 상대가 이 경기 다음에 아, 네. 승자 지금 경기의 승자팀과 시구장에서 펼쳐지는 그 경기의 승자팀이 8강전을 바로 치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준결승이 진행이 되고요. 자, 미원 에인젤스의 2회 초 공격 3번 타자 선출 박세준 선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박세준 선수는 32강 경기에서 역시 4번 타자를 맡고 있었고 네. 그날 안타는 없어요. 삼진만 두 개 당했네요. 아, 잘 잡았어요, 이거.
그리고 스트라이크. 왕급 조절을 하면서 카운트를 잡아나가네. 홍출 상대로 배명고 출신의 박세준 선수를 상대로 전혀 준욱 아우 아우 준욱 등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 있게서 움직이고 있어요. 투수 입장에서는 지금 포수가 든든하기 때문에 주자가 나간다고 해도 굳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쳤습니다. 파울이고요. 너무 빠른 거 대비해서 타이밍 맞추면 돼. 자 지금 양 팀이 네. 팽팽한 투수전 그리고 수비 탄탄한 수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날카롭게 날렸습니다만 파울라인에서 세오 빠르게 진행하면 7회까지도 충분히 경기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8강전이 기대가 되는 이유가 네. 어느 팀이 올라와도 지금 어색하지 않을 만큼 양팀 지금 일단 2대밖에 보진 않았지만 네. 정말 잘 치고 잘 던져요. 자 프레밍 보세요. 와. 장준희 선수 포수 출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든든하네요. 네. 네. 저런 포수들이 던져주면 투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하죠. 든든하죠. 네. 아 몸쪽 굿바이 피치 볼이군요. 몸에 살짝 맞았잖아요. 네. 아, 타석에는 포수 김태호 선수가 들어옵니다. 선수 나쁠 것 같아요. 아까 선거하는 거 보니까 네. 81년생 대장으로 최현정 의원이 대장이죠? 최현정 코치. 네네네 네. 맞습니다. 야구월드는 네.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요. 말이 맞고 그러네요. 저게 맞는 거잖아요. 저게 맞죠. 네, 네. 저게 맞는 겁니다. 아, 잘 맞은 타고 우중간을 우익수가 이제 잡아서 어우 송구 보세요. 레이저네요, 레이저. 우익수 이태영 선수 아까 빠른 발로 네. 네. 득점 직전까지 갔다. 예. 확실히 수준 높은 경기라서 저는 졸음이 오네요. 저도 별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졸음이 오네요. 할 말이 없어서 졸음이 오네요.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박창원 선수. 이분 연세가 66년생이신데요? 66년생이요? 네. 근데 세광고 출신인 거 보니까 나풀이신 것 같아요. 네. 일반인이 이렇게 뛰기가 쉽지 않은데 32강전에서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고요. 네. 볼넷 하나 얻어냈습니다. 근데 66년생이시면 연세가 몇 살인가요? 14살 됐으니까 56세 전국대 16강전에 6번을 치고 있다고요? 제 아버지랑 별로 나이 차이가 없으시죠? 아버님 60년생이십니다. 아, 60. 네. 삼촌보다도 훨씬 알고죠. 쳤습니다. 1루 1루 4번 1루 성공! 아!
이야, 463 병살 플레이. 와, 이, 머선 1이고. 그러네요. 머선 아. 1이고. 야, 위험. 글쎄요, 유격수 조한욱 선수. 네. 감독이죠. 그렇죠. 와, 나도 정말 잘하네. 해설형 작업은 할 말이 없네. 저도 그냥 감탄을 금치고. 네. 지금 이 팀, 양 팀 다 수비가 그러네. 탄탄하네. 아, 높이 치다고 좌익수 앞에 안타. 잘 쳤어요, 타자.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장근우 선수가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뒤로 물러갔다가 아. 약간 좀 대시를 했으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시도를 해보는 것도. 예, 그게 조금 아쉽네. 너무 처음부터 안 뛰지 않았나. 전력으로 뛰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투어가 조금 아쉽네요. 병살 플레이 잘 잡아놓고 투어 만들었는데 초구를 그냥 밀어 넣어서 던져 스트라이크 잡다 보니까 들어가니까 타자는 이제 노리고 있다가 치면 이제 아무래도 안타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아니 근데 그 방금 전에 쳤던 안타 쳤던 박지영 선수는 네. 이 선수 나플 같아요. 98년 나플이었죠. 선출이요? 아니 아니 선출이 아니네요. 아 제가 청주 세광고가 지금 이 팀에 되게 많거든요. 네. 선출도 세광고 출신이 한 분 계시고 네. 그냥 세광고는 아까 66년생 두 분이 계시길래 네. 아, 이분들 나쁘지신가 보다 2연세 뛰실 정도면 네. 그 밑에 또 세광고가 있길래 98년생이면 나풀인가 하고 혼자 생각을 지금 해본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엄청 어린 거잖아요. 98년생이면은 나쁘지 않아. 툭 갖다 대면 1루수 잡아서 1루 베이스 직접 터치 3아웃 공수교대. 저희는 잠시 후 2회 말로 돌아오겠습니다. 천천히 나가. 천천히 나가. 천천히 우수 천천히 입어. 천천히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가 광고 나가는 그 25초? 20초? 깜빡 졸았어요. 아우 야구는 재밌는데 아니 게임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딱히 뭐 상황 설명해 줄 것도 없고 네. 그냥 뭐 프로야구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네요. 자 야구월드의 2회 말 박재호 선수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박재호 선수 축구 스트라이크. 안산고 출신이시네요. 안산 선출은 아닐 거예요. 나이대가 네. 아, 32강에는 나오지 않았던 선수네요. 16강 그냥 처음 경기에 출전하는 쳤습니다. 1루수 잡았고 파울이네요. 파울이네요. 근데 지금은 심판 콜이 너무 늦었어요.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골을 외쳐줬어요. 왜냐면 골 듣기 전까지 선수들은 계속 게임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플레이죠. 네. 아, 좋은 볼이네요. 상진으로 박재호 선수를 돌려서 좋은 걸 던지네요. 네. 딱히 뭐 흠잡을 데가 없네요. 아, 중국까지 한 것 같은데요. 한 것 같아요. 저 정도 아니 그거를 이 공을 지금 네. 이렇게 구질 고아서 와 직구는 던질 수 있어요. 네, 모멘텀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직구는 던질 수 있다고 쳐도 변화구를 저렇게 구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 날카롭게 날린 타고 이루스 잡아서 바로 맨손으로 이렇게 아 나이스 플레이. 와. 이게 뭔가요? 와 박세준 선수 두 번 연속 아까는 살려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타자가 워낙 빨라서 네. 와 맨손 캐치에 이은 파인 플레이. 와 할 말이 없는데요. 와 저의 전성기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와 박세준 선수 오늘 숨이 좋네요. 두 번째 파인 플레이. 네. 이 경기 만약에 야구월드 아니 저 리온 에인젤스가 올라간다면 오 박세준 선수의 이 수비덕이 아 이게 보니까 네. 김승건 투수가 볼이 지금 좀 밀리잖아요. 네네. 네. 세컨 베이스맨에 그래서 선출을 배정을 아 그랬을 수도 있죠. 네. 높이 뜬 공 3루수 유격수 아 유격수 유격수가 잡아내면서 3자 범퇴로 2회 말 야구월드의 공격은 마무리됩니다. 잠시 후 미원 에인젤스의 3회 초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미원 에인젤스의 박세준 선수가 정말 파인 플레이를 하나 보여줬어요. 네. 나이스 플레이예요. 어, 이거 거의 제가 봤을 때 미스 앤 나이스 1위감인데요? 1위죠. 나이스 플레이 1위감인데 네. 와 근데 나이도 20대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뭐 한 10년 가까이는 됐겠지만 20대에 선출 이래도 아, 그래도 와 정당이 쉽지가 않죠. 와 대단합니다. 좌석의 네. 9번 타자 정성한 선수 미연 에인젤스의 3회 초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정성한 선수 32강에서는 안타 없이 사구 하나 얻어냈었던 정성한 투수 한지원 아우 사이드 다이나믹하네요. 네. 어, 네. 오, 투수 골. 야, 양팀 선발 투수들이 그냥 둘 다 중출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던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비출이 이렇게 던진다 그러면은 신은 공평하지 않은 거야. 아, 그렇죠. 이건 중출 최소 중출이에요. 네. 네. 중쟁이 아닌 이상 이런 꼬임이 오 일루수. 아. 양팀 정말 명품 수비전. 오, 공 돌리는 거 보세요 지금 선수들. 와 라운딩 하는 거 보다 지금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선수들이. 네 선수들 네. 앞에 3회인을 안 붙여도 이 팀은 지금 최하 다 중쟁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최하다 중책이에요. 아니면 이런 플레이들이 지금 양팀 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올 수가 없죠. 자, 1번 타자 유정훈 선수입니다. 오늘 상 유격수로 수비할 때 어우 좋은 모습 보여줬죠. 예. 이런 팀에서 뛰고 싶네요. 그렇게 해야 실력도 빨리 는다. 네. 어! 잘 맞은 타고 좌익수 앞에 깔끔한 핫타. 아, 유정훈 선수 잘 치네요. 자,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치고 나가는 유정훈. 타석엔 2번 타자 김두영 선수. 첫 타석 2루수 땅볼로 물러났던 김두영. 결승전 보는 것 같은데요? 결승전인 건 느낌이네요. 지금 8강이 아니고 16강. 어우, 견제 빨랐어요. 아~ 위험했어요. 너무 빨리 만났는데요, 두 팀?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아까 그 디펜딩 챔피언인 아스카론 경기에서 네. 이제 아스카론이 졌잖아요. 그때도 아, 졌습니까? 지지 않았나요? 어? 좌익수? 좌익수가 잡았고요. 주자 다시 백터. 와. 와, 지금 1루 주자가 2루 밟고 막 3루로 향해 가다가 2루 베이스 밟고 네, 밟고 지났어요. 네, 그러다가 막 급하게 뒤로 백턴을 했는데 오, 지금 1루에서 하마터면은 죽을 뻔했어요. 네. 아, 너무 티 갖다 댔어요. 아. 아까 그 작년 디펜딩 챔피언인 아스카론 이제 부천 퓨처스에게 졌는데 네네. 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리 보는 결승전이네요. 선출부 어제 미리 보는 비출부는 미리 보는 결승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경기가 어디였죠? 작년 디펜딩 챔피언이었었던 루디. 네, 모아산업 대 네. 티마라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내가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정말 게임도 안 되게 9대0으로 모아산업이 졌고 졌어요? 네,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모아산업 한 점도 못 얻고 졌는데 네. 와,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선출부 미리 보는 결승전인데요. 네. 지금 디펜스원이 입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역구장에서 지금 디펜스원이 경기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자 뛰었습니다. 그러나 파울. 호수! 호수가! 아이고 씨,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 12시 30분에 게임을 했네요. 부천 퓨처스와 디펜스원이 했는데 어디가 이겼는지 모르겠네요. 어딘가 이겼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랬을 겁니다. 네, 어딘가 이겼을 것이고.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저거 뭐야 머리 위로 아 디펜스원이 이기고 올라왔네요. 쳤습니다. 그러나 파울. 미원 에인젤스가 점수를 언제 냈나? 됐나? 2회에 냈습니다. 아, 병살 때. 아, 병살 다음. 아, 네, 네, 네. 뭐예요? 삼진인가요? 네. 아, 삼진으로 동수 교대.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홈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또 쳤는데 날아가네. 아니 홈런을 안 주려고 지금 홈런을 딱 맞았어요.
어땠어요? 알펫은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욕하면 돼. 알펫으로 쳤나요? 네. 아, 근데 나는 정민호한테 홈런을 맞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 한 번도 못 쳤나요? 타율이 너무 좋습니다. 타율이 뭐가 좋아? 봐봐! 자세보다 살이 많아. 그렇게 따지면 너는 이제 32살, 난 42살. 여러분,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야구월드 대 미원 에인젤스의 경기. 박진감 넘치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양 팀 다 뭐 수비로는 뭐 아무나 할 데가 없네요. 할 말들이 없어요. 지금 뭐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박진감 있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벌써 지금 3회 초거든요? 3회 말입니다. 아, 3회 말이거든요? 네. 자, 타석엔 조한우 선수. 볼 하나하나에 정말 환호와 응원과 야유를 아끼지 않네요. 저 학교 때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학교 때 야구를 했을 때. 네. 저런 느낌이죠. 지금 야구월드는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투수가 좋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좋은 공만 골라서 이제 타격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네. 무조건 급하게 이제 공격을 하면은 네.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야구월드는 최대한 투수의 공을 많이 던지게 해서 네. 자기가 원하는 공이 왔을 때 자, 이번엔 좌익 수가 슬라이딩! 그러나 파울! 와, 파인 플레이입니다. 우익수 김두영 선수. 근데 이번에 김두영 선수가 뛰어오면서 네. 이미 슬라이딩을 하려고 준비를 살짝 상체를 굽히면서 낮게. 왔는데 네. 그게 맞는 건가요? 제, 잘 모르겠는데 전 투수 출신이어서 자, 지금 좋은 볼 삼진으로 커브가 수준급이네요. 꺾이는 각도가 예리하네요. 너무 좋은데 저희 홈런드 베이스볼에서 정민우 코치가 저한테 맨날 뭐라고 하죠. 왜요? 형은 공 던지는 사람이라고. 아. 수비하려고 하지 말라고. 네네. 네. 동의하시나요? 아, 동의합니다. 아. 네. 어우 지금 뭐 김성근 투수 뭐 진짜 공이 살바 이번에도 살짝 떨어지는 거 삼루수가 아니 위치를 박지영 선수 위치를 잘못 잡았는데도 부드러워 여유 네, 여유가 글러브질로 그냥 여유 있게 잡아내네 걷어내네요 네. 와 금, 지금 와 지금 저는 지금 감탄을 금치 못하고 네. 있어요. 지금 이 팀 수비들을 보면서 야 이게 와 대단합니다 진짜. 네. 자 타석에는 이번 타자 황경민 선수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두 번째 타석입니다.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저도 이런 팀에서 뛰고 싶네요. 왜 비웃는 거지? 가서 그냥 벤치에서 와 볼 보세요. 깔려오네요. 와 대단하네요 정말. 좋은 진짜 좋은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광 선수. 저도 S를 받으면 저 정도 던질 수 있나요? 아, 네, 물론 던질 수 있죠. 시간이 비록 오래 걸리겠지만 던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야식 포기하고 네. 투수레슨 받아서 네. 쳤습니다. 이 1리간을 뚫는 한타. 아, 발 빨라요. 와, 기본적으로 베이스 러닝과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네요. 기본기가 다 되어 있네. 와, 저 주루장갑으로 또 바꾸는 거 같네. 흡사 프로야구를 보는 듯한. 그러니까요. 야, 지금 이번에 그 이루수가 지금 계속 좋은 수비를 보여줬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루수가 조금 도루 때문에 그래 아니 그 약간 좀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워낙 코스가 좋아서 좋아서 네, 안타가 될 수밖에 없긴 했었는데 자 일단 투아웃 상태에서 안타를 내주고 주자를 1루에 두고 있는 투수 김승건 선수 주자 뛰었고요. 아우 빠르네요. 공 못 뺐어요. 투수 김태호 선수 공 못 빼면서 오우 뭐가 쌩 지나가냐 그냥 빠르네요. 빠르단 말밖에 뭐 할 얘기가 없네요. 이런 명품 경기는 오랜만에 봅니다. 네. 전 처음 현역에 있을 때만 봤을 때 프로 야구 말고 사회인 야구에서 이런 경기는 처음 봅니다. 사실은 그 예전에 무제한 리그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경기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선출 제한 없이 뛸 수 있는 네. 그 집중력이 저희 그 자체 청백전 할 때 저희도 이제 뭐 프로 출신이나 저희 팀에도 네. 선출들이 많이 즐비하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런 경기 안 했거든요. 그렇죠. 안 하죠. 뭐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하, 그렇죠. 들어갔어요. 3볼이라서 그냥 하나는 기다려본 걸로 보이네요. 자, 조한욱 감독 본인이 감독으로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데 어! 이제 오, 좋아요. 좋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힘 있는 타자이기 때문에. 지압 소리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승근 투수의 지압 소리가 바로 지금 그 뒤에 저희가 기록 속에 중계선 같이 있는데 여기까지 다 들려요. 빠졌어요. 근데 일단 태도 각이 아, 좋아요. 좋네요. 네. 저런 커브는 타자들이 노리고 쳐도 쉬운 볼은 아니죠. 다시 변화고 그러나 저가 앞에는 못 봤다는 판정입니다. 자 이제 지금 끊어야죠. 끊어야 김승건 선수는 끊어야 되고 야구월드는 이어야 되고요. 파울입니다. 주자를 쌓이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힘 있으면 안 맞는 거야. 자, 지금 여기서 여기 진짜 한 방이면은 바로 역전각이거든요. 역전이죠. 투아웃이기 때문에. 야, 잘 참았어요. 말로까지 걸리는 김승건 투수입니다. 자, 말로에서 타석에는 장준희 선수. 또 선출이 걸리네요. 주차를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대량 실점 하기가 좋거든요. 네. 네.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최소.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 토스. 야. 재밌게 하네. 아니, 아, 대단하네. 야, 체인지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제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어,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뚝 떨어집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미원 에인절스 대 야구월드, 야구월드 대 미원 에인절스의 경기. 와, 정말 팽팽하고 재밌는 게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화성에 와가지고 중 회사를 하면서 이런 경기는 처음 보네요. 어, 저도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그 쫄깃거리고 쫄깃쫄깃한 경기는 있었지만은 네. 야구 자체가 이렇게 재밌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프로 야구를 보는 듯한. 네, 와. 수비에서 또 지금 또 타석에 들어선 수비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박세준 선수. 네, 박세준 선수. 포지션은 4. 타순도 4. 등번호도 44. 4444. 4444444. 네. 가지고 있는 박세준 선수. 자, 타격에서 첫 번째 타석 때는 몸에 맞는 볼로 나왔던 박세준.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지금 양팀 통틀어서 4회 이제 초거든요? 네. 진짜 잔실수 하나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군더더기도 네. 하나도 없었어요. 뭐 수비고 공격이고 뭐 모든 걸 막론하고 주루 뭐 송구 모든 걸 막론해서 심지어 화이팅까지. 화이팅까지 진짜 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땅볼 아웃으로 아웃시킨 다음에 라운딩 할 때조차 아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저기에 끼고 싶어요. 저도 네. 할 만하죠. 저는 팀에 같이 있습니다. 와, 좋은 볼이네요. 이재환 선수. 와, 홈이 멋있네요. 양팀 투수가 하나는 정통파. 네. 어, 네, 정통파로 던지고 있고. 한쪽은 막 몸을 완전히 비비 꼬아서 임창용 같은 네, 임창용 선수 같은 네. 완전 사이드지만 네. 언더에 가까운 사이드 네. 그래서 꼬아서 저 꼬임을 풀면서 힘을 만들어내서 그렇죠. 이제 회전력으로 공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와 저게 비출이 저렇게 할 수 있다고요? 중출이에요. 네. 중출이죠? 네.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아니면 저분은 만약에 저분이 비출이면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니라 야구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야구계 손실이에요. 저분이 지금 만약에 비출이라 그러면 뭐 양팀 투수 다 마찬가지고. 아, 네. 홍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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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밤이네. 와, 와인덕도 폼이 진짜 군도덕이 없네요. 뭐 하나 쓸데없는 동작이 없고 정말 딱 공을 던지는데 필요한 동작만, 그게 필요한 건 최대한 크게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필요없는 행동 아무것도 하질 않네요. 깔끔하네요. 그럼 자체가 일단 멋있네. 아, 이번에 공 빠졌는데 쇼시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수비 정말 잘합니다. 대단합니다. 재밌네요. 재밌네요. 이 정도 속도면은 7에 가겠는데요? 네, 꽉 채우겠네요. 네. 졸린데 큰일입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잠을 하나도 못 자서. 네. 아, 또 이거 화성에서 또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걸리죠. 화성 완전 끝이라서 여기가. 아, 근데 잘 던지네요 진짜. 저희 그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최이어 코치랑은 좀 약간 틀려요. 틀려요. 네. 네, 최이어 코치는 공을 완전히 때리는 스타일이고. 네. 이 선수는 베베 꼬아서 그 회전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공을 예, 네, 달라요. 근데 두 선수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는 그림. 저희가 추후에 최이어 코치와 네. 지금 손지원 선수가 비교하는 영상을 우리 최피디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짤처럼 못 들은 척 하고 있는데. 네. 화성 시장기 최고의 사이드 투수였던 한지와 그리고 비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는 최이어 투수밖에. 아, 그렇죠. 네. 아, 또 사이드 코치가 있네요. 신동민 코치는 완전히 또 아 최이어 코치는 언더죠. 네. 네. 신동민 코치든 사이드인데 이제 툭툭 힘 빼고 던지는 부천 퓨처스의 그 저 이기쁨 선수처럼 눈구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요리하는 스타일. 아, 부처 푸사스가 확인을 해봤는데 커요 넘어갔습니다. 야, 저희가 지금 딴소리 하는 순간에 길태호 선수가 나풀이죠. 길태호 선수가 솔로 홈런을 날리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미원 에인저였습니다. 야, 이렇게 사실은 야, 이 경기 정말 재밌는데요. 실투도 아니었어요 방금. 네. 아, 지금 한참 딴소리 한참 하고 있는데. 네. 땅 하길래 보니까 공은 전 보지도 못했어요. 우익수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오,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자, 타석인 6번 타자 박창원 선수 오늘 병살타 해주셨고. 아,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 많으신 분. 예. 네. 14살 많으시니까. 아, 그래도 이 56 세광고 한참 어린 선수들이랑 같이 뛰는 게 어디겠습니까. 네, 세광고 출신 나풀이신 것 같아요. 네. 세광고는 뭐 송진호 선수. 네. 네, 그렇죠. 자, 일단은 한지원 선수가 벌써 실점을 두 개째 하고 있습니다. 좋은 볼을 가지고 있는 한지원 선수. 3볼에 지금 카운터가 몰려있네요. 네, 교수.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게임이 재밌네요. 아! 이번에도 잘 맞았어요. 그러나 좌익수가 펜스 앞에서 잡아냅니다. 야, 이게 세상에나 너무
너무 잘해서 졸리네요. 잠시 좀 쉬었다 오고 싶어요. 네. 너무 잘해서 졸음이. 계속 졸리네요. 그러네. 어떻게 하죠? 집중하게 되네요. 야구 경기에 해설이고 등을 통해서 그냥 구경만 할 수 있는 활짝 구경. 소해설위원이 네,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캐스터가 없는 관계로 저 해설인 저 혼자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PD가 같이 얘기를 해도 됩니다. 네. 일단 뭐 상대 뭐 두 팀 경기 진행 상황 봐서는 뭐라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센터 오버. 3루 가나요? 3루 가나요? 3루 가나요? 아, 2루까지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구슬이 없어. 아? 아, 네. 지금 상황은 저희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두수가 얼굴 쪽에 무슨 잠깐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도 지금 밖에서 잠깐 지켜봤는데 네. 좀 뭐 되게 크게 다친 줄 알고. 아유, 저도 놀랐습니다. 이두수가 지금 그 잘하는 선수였잖아요, 저희가. 네. 나이스 플레이라고 계속 극찬을 했던 박세준 선수. 네. 저 선수 빠지면은 타격이 크죠. 그죠.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이민철 선수. 자, 박재호 선수가 2루타를 치고 현재 2루에 머물러 있고요. 네. 잘 쳤어요. 와, 걸릴 뻔했어요. 짜임새가 확실히 이게 지금 투수가 포수랑 사인을 주고 받으면서 유격수랑 이제 맞춘 거죠. 네. 지금 잠깐 나가서 제가 이제 통화를 하고 들어오다가 네. 베이스 소클의 어떤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떨어졌더라고요. 네. 간지 팀한테. 쳤습니다. 3루간을 가는 안타. 좌익수 잡아서. 아, 한번 떨궜어요. 아, 지금 2루 주자가 3루에서 멈춤 지시를 받았다가 네. 3루 베이스 코치가 살짝 떨구는 걸 보고 바로 돌렸거든요. 야, 여기에서 좌익수 김두영 선수가 안타까운 플레이를. 눈에 안 보이는 실책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걸. 그리고 지금 또 나갔다가 네. 또 지비 베이스볼에 저 박... 아, 저 이름이 뭐죠? 박... 성한 박승현 맞나요? 네, 아무튼 네. 베이스볼에 그 박 아 성함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뵙고 왔는데 떨어졌나봐요 그 팀도. 네. 아, 대주자를 지금 여기서 투입을 하네요. 영웅덕 박현우 선수의 안상 공부. 그러면 박현욱 선수가 대주자로 네. 들어갑니다. 아, 박승현 선수. 아, 네, 박승현 대표를 만났는데 아, 네. 이제 저희 화성시장배를 이제 GB에서 이제 추첨을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촬영을 못하고 이제 이번에는 촬영은 못하고 이제 조추첨식만 했는데 베니소클로 뛰어서 아마 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쉬워하시겠습니다. 예, 네, 아니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나갔다가 잠깐 나갔다가 통하면서 그 베니소클 소속돼 있는 이제 어떤 선수 한 명과 만나면서 이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박승현 선수도 베니소클이고 네. 그 제가 잘 안다는 동생도 이제 베니소클이고 우리 그 서시원 선수라고 사회인 야구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투수가 한 명 있는데 아. 그 선수가 올라갔는데도 실책이 좀 겹쳐서 졌다고. 아. 근데 어느 팀에게 졌냐 그랬더니 간지에게 졌다고. 저희가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죠. 부출 분명 이게 오수호 선수 오수호 해설위원 오기 직전에 이제 네. 그 최현정 해설위원과 얘기를 하는데 거기 또 뭐 넥센 때 후배도 뛰고 있고 아,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부출 선수 두 명이 뛰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지금 뭐 디펜스원, 간지 또 오늘 경기의 승리팀 네. 아 정말 엄청난 경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강 때부터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선출부도 그렇지만 선출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흥미진진해지네요. 그렇죠. 경기가 진짜 쳤습니다. 우익수 이루수가 골을 외쳤습니다. 수비자라는
박세준 선수. 박세준 선수 잘해요? 아니 진짜 근데 볼이 이루사한테 많이 가네요. 많이 가네요. 예, 김승건 선수의 골 베타 몇 번이죠? 13번. 김보건 선수네요. 자, 조한우 선수가 아웃되고 베타. 김보건 선수가 대타로 들어왔습니다. 주자는 죽을 줄 알고. 네. 자, 왼쪽 볼. 카운트를 변화구로 잡고 일단. 네. 본인한테 이제 유리하게 카운트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제 준결승 첫 번째 경기는 반지와 디펜스는 붙게 되고. 네. 이쪽 그 라인 베이스볼과 HS 벤더스의 승리팀이. 네. 지금 이 경기의 승리팀과 바로 이어서 8강전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기는 팀이 다음 주에 그 라인 베이스볼과 HS 밴더스의 승리팀과 준결승을 치르게 됐네요. 대략적인 4강의 면모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기 끝나고 바로 8강전 진행을 하거든요. 네. 이 경기 승리팀이 이제 다음 주 준결승 4강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고. 아, 오늘 바로 이 경기 끝나고 바로 이 구장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이 경기 승리팀과 지금 역구장 19장에서 라인 베이스볼과 HS 밴더스의 경기의 승리팀과. 네. 맞붙게 되죠. 아무래도 초반에보다는 힘이 조금 떨어진 것 같네요. 김승건, 네, 김승건. 네. 왜냐면 또 지금 뭐 다음 경기 바로 또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블 해야 되죠. 네, 지금 경기를 이렇게 물론 당연히 최선을 다 해야 되지만 유원 야구단 입장에서는 투수를 최대한 아끼려고 하겠죠. 블레스트를 조용히 하네요. 네. 자, 1번 타자 이태영 선수죠. 이태영 선수 오늘 첫 번째 타석 내안타, 두 번째 타석 3루 타울 플라이어. 자, 감독님이 모자를 안 쓰고 올라가다가 급하게 다시 모자를 쓰고 나오셨어요. 와, 좋은 타이밍에 끊어주네. 네. 대주자가 들어가네요. 주자는 또 바로 교체가 됩니다. 베타로 나왔던 김보건 선수 볼넷을 얻어서 출루에 성공을 했고 바로 대주자 최선호 선수로 교체가 됩니다. 아, 무슨 뭐 프로야구 보는 것 같아요. 네. 야구 월드는 지금 이번에를 기회로 잡고. 그렇죠. 예. 자, 한번 끊고 다시 내려간 에인젤스의 벤치고요. 계속해서 마운드는 김승건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떨고 놓고. 아, 못 빠졌어요. 자, 이, 아, 들어오네요. 들어오네요. 3루수자 보내서 세이브. 타자 주자 2루까지, 2루 주자 3루까지. 야, 이렇게 한 점 더. 아, 추가하는 야구월드 2대2 동점. 주자 2, 3루. 아, 지금은 1루수 실책이죠. 이게 떨궜는 바람에 그리고 주자가 타자 주자가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투수가 커버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또 투수가 토스해 준 볼을 놓쳤고. 뭐 이렇게 실책이 쌓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지운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기는 한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동점이 이렇게 허용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게 안타를 맞아서 준 것도 아니고 네. 조금 아쉽게 점수를 줬네요. 자, 2번 타자 황경민 선수고요. 좋습니다. 파울. 동점으로 2대2 동점인 상황. 이제 힘이 떨어진 걸 알 수 있는 게 네. 높은 홈들이 많이 보인 이제 형성이 되면은 네. 손에 이제 힘이 떨어졌다는 거. 아 이렇게 이제 몸을 눌러주는 네. 힘이 빠져 악력이 빠졌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 이제 팔이 안 넘어오면은 볼이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아,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아, 또 원슬이네요. 지금 글쎄요. 엔젤스 팀의 투수가 일단 대기 명단에 3명이 있는 상태인데 아 볼래 발루를 허용하고 있는 투수 김승관 선수 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 또 말로 가까운 베이스 관절로 가면 되니까요. 네.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타석에는 조한욱 선수 오늘 몸에 맞는 볼 그리고 베이스 선볼스 두 개의 사석으로 두 번 모두 출루에 성공했던 조한욱 세 번째 타석. 초구 스트라이크 도장났습니다. 쳤습니다. 파울. 김승건 투수 입장에서는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지고 왔죠. 네. 넓게 보고 던져. 일단은 지금 이제 위기를 넘겨야 돼요. 네. 미원 입장에서는 위기를 넘겨야 되고. 자, 야구월드 팀은 사실 지금 얼마 전에 로킹 삼진. 제가 지금 네. 얼마 전 그 얼마 전에 끝난 공주 무령왕배 사인 야구 대회에서 야구월드가 우승을 했거든요. 우승 팀 이거 미원 에인젤스도 야구를 보고도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봤는데 네, 경기하는 거 제가 처음 보는데 엄청나게 잘하는 양팀이다. 뭐 야구월드야 원래 뭐 유명한 팀이었으니까. 이런 팀 생각보다 잘하는. 4석에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3루 베이스 터치. 이렇게 3아웃. 그냥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선수 위치가 조금 있었는데, 네. 일단 수비 위치는 수비 잘하던 그 박세전 선수가 좌익수로 가고, 좌익수에 있던 김두영 선수가 2루수로. 아, 야구월드의 수비 위치. 야구월드. 네, 야구월드의 수비 위치가 바뀌었군요. 야구월드의 수비 위치가 바뀌었는데, 아무튼 제가 좀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야구월드는 이제 7번 타자부터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야, 이 괜찮아? 어디 맞아? 자, 어쨌든 위기를 맞았던 리온 에인절스 한 점 차, 한 점만을 내주고, 네. 네, 한 점만 내주고 일단은 공격,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5회 초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네. 5회 초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박지영 선수부터 오늘 첫 타석에 안타를 기록했고 두 번째 타석입니다. 김승건 선수입니다. 아, 김승건 선수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박지영 선수는 아까 어떻게 죽었죠? 기억이 안 나네. 아, 삼진. 김승건 선수 오늘 선발 투수. 약간 손에 힘이 빠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선설위원께서는 좋다 좋다 이거 좋다. 아, 빠지네요. 지금 발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아까 1회 때 다치 쳤습니다. 높이 때. 아, 그러네요. 발목이 안 좋네요. 뛰지를 못하네요. 일수가 잡았고. 아, 됐어요. 우는 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아쉬울 수도 있어요. 발목이 괜찮으면 받아먹고 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아, 교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군요. 리온 에인절스. 타석에는 9번 타자 정성한. 첫 타석에서 땅골로 무너졌고요. 골이네요. 골로 판정이 됐지만 손을 물고 오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쳐봤던 정성환 선수. 투수폼이 멋있네요. 그라운드에서 화이팅이 주는 게 화이팅을 안 할 수가 없게끔 하네요. 아, 스윙 성질이네요. 야, 골이. 양팀 팽팽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1번 타자 유정훈 선수 오늘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 타수입니다. 자, 스트라이크 투구는 홍지원 선수 아직 힘이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 스트라이크 낮은 쪽 스트라이크. 타석에는 1번 타자 유정훈 선수 쳤습니다. 파울. 아직 힘이 느껴져요. 네, 힘이 있어요. 아직. 회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골이 더 좋아지는 느낌. 좋습니다. 잘 맞은 타구. 유격수 다이빙 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잘 쳤고 다이빙도 잘했고. 좋아하는 감독이죠. 야구월드죠. 예. 야구 잘하네. 잘 치고 유정훈 선수 잘 쳤고 야구월드 유격수 좋아하는 선수도 비록 잡아내진 못했지만 아, 다이빙이었습니다. 네. 타석에는 2번 타자 김부영 선수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자, 배트가 안 나갔다는 점이죠. 네. 스윙! 아, 체크를 했는데 네. 여기서 봐도 사실 나갔었거든요.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로 크로스아웃. 수비역 선수들의 저희는 5회 말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 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로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의 안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화성드림파크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선출부 16강전 D구장에서 펼쳐진 네 번째 경기 미원 에인절스 대 야구월드, 야구월드 대 미원 에인절스의 경기 이제 어느덧 5회 말 야구월드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선두 타자 5번 타자 장준희 선수
오늘 이루수 방면을 계속해서 타구를 날렸던 장준희 선수. 반면 레인저스 2루는 수비자라는 박세준 선수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높아졌어요. 네. 힘 빠진 게 눈에 보이네요. 네. 또 아까 1회 때 다쳤던 발목이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글쎄요. 발목이 안 좋으면 디딤발 쳤습니다! 큽니다! 넘어갔어요. 맞는 순간 넘어갔어요. 네. 자, 맞는 순간 저는 제가 큽니다 한번 외치고 말았잖아요. 네. 그냥 넘어갔어요. 장준희 선수 선출인데 안타 없다가 오늘 한 건 제대로 해주네요. 4월 홈런 솔로 홈런 날리는 장준희. 자, 이렇게 한 점 더 추가하면서 역전에 성공하는 야구월드. 끝내 김승용 투수 역전을 하네요. 네, 힘이 빠졌다고 네, 했는데 아까 계속 밀리면서 네, 타자들 뺏이 밀리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아 그냥 야 정말 야구월드는 1919에 네. 프로야구 더그아웃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 부상고 때 부상고 선수들이 저런 느낌이네요. 아 그랬나요? 네. 좀... 파이팅을 안 하면은 큰 맞죠? 조한욱 감독님한테요? 조한욱 감독님. 조성호. 아 조성호 감독님한테. 네. 학생 선수들은 다 저렇게 합니다. 자. 떨어지는 방향으로 뛰어치는 장준희 선수. 앞에서 홈런이 하나 나와서 힘이 들어갔나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타자가 홈런을 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아 이번에도 뛰어치는 박재호 선수 삼진 아웃. 아까 대주자로 들어갔던 선수가 아니고 몇 번이요? 28번. 아 28번. 박경환 선수입니다. 28번 박경환 선수 첫 타석입니다. 네. 볼이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는 게 스트라이크가 지금 이 가운데로 몰리고 있어요. 코스별로 가지고 맞을 수밖에 없죠. 네. 힘있는 타자들 나오면 조금 전처럼 이제 장타를 만들어주고 그렇군요. 다섯에는 오늘 첫 다섯 들어온 박경환 선수. 아 너무 빠지는데요. 꺼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발목도 그렇고 네. 아 나가다 참았지만 이건 스트라이크로 판정. 아무리 다음 경기가 있다고 해도 이번에 이겨야 다음 경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이 경기 다 올인해야 됩니다. 처음에. 다음 경기 질 것 같으면 네. 여기 네, 여기서 끝내고 집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늦기 전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올라가서 질 거면. 좀 일찍 그냥 들어가는 게 낫죠.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뭐, 4강 진출을 하면은 뭐, 상금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라면 네. 다르겠지만,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야구를 더 많이 하고 싶지 않고. 아, 아, 루킹 삼진. 홈런 이후에 두 타자 연속 삼진을 기록합니다.
좌석에는 오버 오늘 첫 타자 첫 타석이죠? 임재상 선수네요. 임재상 선수. 네. 아 임재상 선수. 아니 첫 타석이 아니고 두 번 타선에서 대주자가 들어왔었군요. 네, 오늘 세 번째 타석 임재상 선수 안타 없이. 떨어지니까 직구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변화구로 네, 이제 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변화구 승부를 해서 일단 두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오우.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장준희 선수에게 맞은 홈런 이후로 네. 두 타자는 삼진 잡았거든요. 네. 현재 투 스트라이크잖아요. 네. 또 삼진 잡잖아요. 아깝겠죠? 많이 아깝죠. 아 말이 현실로 헛스윙 삼진으로 KKK 비록 홈런 하나를 허용했지만 KKK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다, 저희는 잠시 후에 5회 6회 초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 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한점 야구월드가 추격을 1점 홈런으로 추격을 하면서 이제 한 점 앞서고 있는 가운데에 6회 초 리온 에인젤스의 반격을 어떻게 막아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운드엔 한지원 투수. 좌우 두 팀 정말 영승부를 펼치고 있네요. 한 팀 두 투수들도 아주 잘 만들고 있죠. 타석에는 3번 타자 김태철 선수 오늘 좌익수 앞에 안타를 기록했지만은 도루를 하다가 좋고 두 번째 타석 삼진 세 번째 타석 자 몸쪽으로 바짝 붙였습니다만 살짝 빠졌네. 근데 저렇게 그 무릎 밑으로 살짝 네. 빠지는 공은 정말 힘들어요. 타자 입장에서. 네. 방망이가 안 나와요. 카운트는 투볼 노스트라이 제 3구 파울 아우 심판봉 맞으셨어요. 지금 선출부 경기는 우리 심판위원들께서 프로텍터부터 해서 모든 장비 풀 세팅을 하고 들어가세요. 왜냐면 120, 130을 막 던져버리니까 그거 빗 맞아서 몸매에 맞잖아요. 엄청 아프거든요. 네. 괜찮으신 것 같네요. 투볼 원스트라이크. 아 날카로운 타구. 3루수가 핸들링을 했습니다만은 좌익 선상을 타고 2루
이루타가 될 듯. 아, 이루타 치고 나가는 3번 타자 김태철 선수. 자, 야구월드의 3루수인 임재성 선수가 핸들링을 이제 백핸드로 네. 예, 잡아 걷어내려고 그랬는데 공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너무 빨리 올린 것 네, 같아요. 같아요. 네, 그 사이로 공이 들어갔고. 아, 투수를 바꾸나? 바꾸네. 저 팀은 박수를. 피처가 아, 이 한지원 선수를 빼지는 않네요. 예. 예. 일단 2루수로 예, 2루수로 바꾸고 16번 등번호 16번 이태현 선수를 올리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야구월드의 마운드가 한지원 선수에서 이태원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초구 승부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아우, 깔끔한 수비. 네. 깔끔하네. 지금 진루타를 쳐줬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원아웃 주장 3루 지금 가슴이 길태호 선수죠. 1점 홈런을 날렸다. 일단 길태호 3루에서 여기서 이번에 인저스는 최하 동점을 그렇죠. 만들려고 하겠죠. 네. 타석에는 오늘 우전 안타 1점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길태호 선수. 아, 좌완 투수인데 볼에 스피드가 좀 상당히 있네요. 몸풀 때 보니까는 27까지 네, 네. 나오는데 괜찮은 투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좌완에 그리고 되게 말랐어요. 네. 근데 127km를 때린다. 워낙 오르겠네요. 네. 저기서 이제 제구만 어느 정도만 된다고 하면 뭐 선출이라고 해도 쉽게 공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구 좌완에 130km 육박하는 직구. 전화 아 제구까지 자익수 자익수가 잡아놨습니다. 3루자 태그 홈으로 유격수가 쐈습니다만. 자, 베이스를 터치를 네. 일찍 했다고 생각을 하고 베이스를 한번 찍어봤습니다만 판지는 세이브라고 선언했고요. 팀이 어, 진짜 재밌게 하네요. 자, 저희 방금 잡은 공은 조금 안 좋은 행동이었어요. 홈런 베이스 확인한 거는 아... 네, 쓸데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렇죠. 뭐 혹시나 해서 혹시나, 했겠지만 네, 뭐. 자, 어쨌든 저희 희생플라이 1타점으로 점수는 동점. 다섯 개는 6번 타자 박창원 선수입니다.
126까지 나오네 지금. 아, 저런 마른 체격에서 저 정도의 빠른 볼을 던진다. 잘 누르네요. 발 회전도 좋고. 꿈을 맞춘 파울. 밀리네요 타자들이. 네. 어 근데 야 이게 미온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야구월드의 저 두 투수 한지원 이태원 이 투수를 공략을 지금 어찌 됐던 뭐 한지원 선수 상대로는 뭐 홈런으로 치면서 두 점을 냈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뒤로 파울. 그럼을 두 점을 내긴 했습니다만. 한지원 선수도 굉장히 좋은 투수였는데 이태원 선수도 조합만 잘한다면 괜찮은 조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볼 카운트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좌석엔 박창원, 마운드엔 이태원. 로킹 삼진. 이렇게 6회 초 공격이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6회 말로 돌아오겠습니다. 홈런 얘기인데 홈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 근데 또 쳤는데? 아니 홈런을 안 주려고 했어. 홈런을 딱 맞았어요? 어땠어요? 알펫은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욕하면 돼. 알펫으로 쳤나요? 네. 아, 근데 나는 정민호한테 홈런을 맞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나는 한 번도 못 쳤나요? 타율이 너무 좋습니다. 타율이 뭐가 좋아? 봐봐. 자세보다 살이 많아. 그래? 그렇게 따지면 너는 이제 32살, 난 42살.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6회 말 마지막 공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전광판 시계가 아닌 그 컴퓨터 시계로 52분 라인업이었는데 제 PC 시계가 48분이에요 지금. 마지막 6회 말 여기에서 이제 끝내기를 하던지 아니면 동점으로 끝나서 추첨을 하든지. 아 이번에가 그럼 마지막. 네 예,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초고 스트라이크. 김승원 투수가 완투를 하네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미원에인저스는 투수가 없나요? 그래도 제일 믿으니까 지금 이 경기 때 계속 요구하지 않을까요? 자, 뒷꿈을 때리는 파울. 헤어지. 쳤습니다. 높이 뜬공. 유격수 중견수 유격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좌석에는 1번 타자 이태영. 자, 큰 것만 안 맞으면 돼. 본신을 믿음을 싣고. 오늘 네 번째 타석. 첫 타석에서 이루수 대한 아름바를 이용한 빨리 상당히 빠른 선수거든요. 아 그렇죠. 내한타를 만들어냈고 파울플라이 이루수 실책으로 분류에 성공했던. 근데 뭐 사회 1루수 실책도 거의 뭐 강습 같은 일루 강습 같은 네. 안타. 잘 맞았어요. 저도 네. 네. 할 말이 없는 네. 베이스 커버가 이제 늦으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서 수비가 조금 아쉬웠었죠. 네. 전하고 높이 뜬 타고 3루 포수 3루 유격수
3루수가 아우 놓칠 뻔했어. 3루수 플라이로 투아웃. 자, 다섯에는 8번 타자 황경민 선수. 마지막 타자가 될지. 홈런을 쳐서 끝내기가 아니 끝내기 홈런을 쳐도 마지막 타자, 삼진을 당해도 마지막 타자, 아웃을 당해도 마지막 타자, 안타나 볼넷 날고는 무조건 마지막 타자예요. 초코 낮게 완성되고 타자가 안될 수도 있겠군요. 제가 볼넷이나 안타는 마지막 타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아웃을 당하거나 홈런이 아니면 무조건 마지막 타자가 아니에요. 아웃 아니면 홈런이 마지막 타자고 그 외에는 볼넷, 몸에 맞는 볼, 안타 다 다음 타자가 들어와야 돼요. 자, 끝내야 된다는 미원. 자, 볼 빼면서 하지만 스트라이크 들어갑니다. 전하고 볼넷으로 출루하는 황경민 마지막 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감독 겸 3번 타자 겸 유격수를 맡고 있는 조한욱 선수. 자, 주자가 타임을 내쳤고 주루장갑으로 끼고 있습니다. 자, 감행을 할 수도 있겠네요. 스코어링 포지션에 그쪽 갖다 놓쪽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줄것 같고요. 타자는 그렇죠. 뛰었어요. 자, 스윙 일부러 해줬고, 자, 작전대로 야구월드는 지금 본인들 작전대로 지금 맞아 떨어졌어요. 스타트가 좋으면은 좀 3루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뺏을 수만 있다면. 어차피 뭐 투아웃이라서 네, 굳이 그런 거 이제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자, 투수가 기압을 넣으면서 받아봤습니다만 스트라이크 콜은 없었습니다. 왜 싸늘 하냐면 동점으로 끝날 것 같아서 싸늘. 네. 아하, 조한욱 선수 감독 겸 선수 깨어치네요. 자, 발이 주자가 제가 봤을 땐 빨라서 워낙 수비들이 좋긴 하지만 네. 타구만 제대로 가른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한타는 또 외야수들이 어깨들이 좋아서. 그렇죠. 아,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쫄깃쫄깃하게 하네요. 시간 꽉꽉 채워가면서. 네. 재미있는 경기이긴 한데 아, 꽉 차네요. 시간이 지치네요. 재밌긴 하지만 이게 차라리 끝나기라도 나오면은 재밌을 텐데 그냥 쳤습니다. 갈랐어요.
홈으로! 오, 송구 좋아요! 아, 이렇게 끝나기로 야구월드가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잠시 후에 야구월드 경기 어느 팀하고 붙을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소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